안녕하세요, 송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요청해주신 화장대 공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. 제가 어제 3시간 대청소를 했거든요. 근데 문제는 깨끗하지가 않아요. 어제 3시간 동안 뭐 한 건지 모르겠어. 그냥 좀 정돈 됐단 요 정도? 진짜 쓰레기가 한 두 봉지 정도 나온 것 같은데, 네, 그닥 그렇게 깨끗하진 않네요.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진짜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제 원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장대를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장대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할까요? 고고씽! 우선 제 화장대의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럼 먼저 한쪽부터, 이쪽,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나와봐. 이쪽은 섀도우들이 좀 대부분 많이 있는 곳이에요.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마트에서 구매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안에 섀도우들이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젤 글리터 같은 거, 젤로 되어 있는 거. 반짝이가 확실히 펄 섀도우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빛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좀 여기다가 모아놓고 쓰고 있습니다.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부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이거는 사실 컬러가 그렇게 다양하게 출시가 안 돼서 한번 예쁜 컬러가 나오면 좀 쟁겨두는 편인데 저는 이 시리즈, 그 에뛰드 하우스에서 나온 거 있죠? 이게 뭐지? 프린세스 그건가? 네, 그때 나왔던 그 펄감이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진짜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. 이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? 아,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. 나도 사실 이런 거 화장할 때 잘 안 꺼내봐가지고 저도 사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. 이 밑에는 스킨푸드, 그 젤 라이너랑 섀도우 두 개, 듀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, 이거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젤 라이너 컬러가 되게 예뻐요. 블랙이랑 브라운도 있고, 그 외에 이건 블랙이네? 되게 옅은 브라운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거 되게 잘 사용하거든요. 이렇게 이런 컬러 좀 흔하진 않잖아요. 특히 저는 브라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여기 밑에다 놓고 쓰고 있어요. 근데 이게 크기가 정말 다 안 맞아서 너무 슬퍼. 저 맘 같아서는 진짜 섀도우들이 모두 같은 그 디자인에 같은 크기로 나왔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, 그쵸? 요쪽은, 요쪽도 섀도우가 있네요. 여기는 다 삐아네, 그쵸? 삐아 섀도우들이 있습니다. 삐아 섀도우가 네이버 그 메인에 잘 뜨잖아요. 그래서 보면은 어머 이거 사야겠다 하면서 봐요. 그러면 새로운 섀도우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야. 나도 있고.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예쁘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. 모델분 눈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. 그 다음 여기는 뭐니? 여기는 아리따움 섀도우들인가 보네요. 그쵸? 아리따움 모노아이즈. 모노아이즈는 그래도 되게 뭐지? 디자인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놓기는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섀도우 컬러가 안 보인다는 거 아예. 철통 방어. 그래서 사실 이게 있어도 좀 자주 활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이게 막 하나씩 들춰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.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입생로랑에서 주신 화장대 그건데 정리함인데 되게 예뻐요.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. 컬러 코렉터랑 그리고 컨실러 그리고 뭐 아이 프라이머. 그냥 베이스 할 때 좀 사용하기 좋은? 저는 이거 메이블린 한국 출시되기 전에 호주 드럭스토어에서 발견하고 진짜 완전 신받다 막 외칠 정도로 너무 좋아했는데 막상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용해보니까 너무 붉기도 하고 뭔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좀 피부톤에 맞게 출시된 건 아니라서 그닥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? 이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컬러도 있거든요. 두 가지 정도 새로 출시된 것 같은데 눈썹 깔끔하게 못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눈썹 그리고 이걸로 밑에나 위에 그런 라인 같은 거 정리해주면 진짜 눈썹도 좀 더 또렷해 보이고 되게 깔끔해 보이는? 그런 효과 있어요. 그리고 뭉치지 않아서 좋아. 이거는 예전 버전인데 이거 새로 나온 버전은 더 촉촉한 것 같아요. 덜 뭉치는? 여기는 뭐가 있니? 이건 뭐니? 물방울
스파클링 섀도우, 이거 홀리카에서 나온 거. 이거는 좀 호불호가 심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눈두덩이 바르는 것보다는 언더에 포인트 주기 딱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.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, 이런 브라운. 저는 막 이런 브라운이냐 오렌지니 약간 브라운빛 또는 오렌지? 이런 것들 진짜 언더에 포인트 주면 대박 예쁘거든요. 이런 거 메이크업 해봐야겠다. 내가 왜 이게 여기 있는지 몰랐지? 이 밑에는 컬러니아 제품들이 있네요. 근데 사실 저는 섀도우를 그렇게 막 하나 컬러를 되게 오래 사용한 적은 거의 없어가지고,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좀 특이한 컬러는 바닥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대용량으로 출시된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. 차라리 그냥 용량을 줄이고 좀 가격을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. 그리고 여기는 팔땡이들 삐아 글리터 섀도우들이랑, 그리고 라네즈 투톤 섀도우 바. 사실 근데 이거는 글쎄요. 근데 글리터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짜 나는 애교살에 막 효과를 막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, 나는 만약에 막 이렇게 메이크업 포에버처럼 막 은은한 그런 글리터를 효과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좀 비추해요. 왜냐면 펄땡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마치 막 나 오늘 애교살 있어 좀 말해줄래? 나 이거 예쁘다고 좀 말해줄래?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추고. 이거 피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사실 쓰는 거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진짜 완전 특별한 날밖에 할 수 없는, 데일리에는 조금 어려운. 근데 저는 막 이런 거 보면 다 사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. 뭔가 모아야지, 막 마치 드래곤볼 이런 거 다 모은 것처럼 딱 보고 좀 굉장히 기분 좋은.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랑, 그리고 뭐 베이스, 스트로크 크림, 프라이머, 뭐 픽서 이런 게 다들 있는데, 사실 요즘에는 여기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. 그냥 쿠션을 바로 쓰는 편이라. 저는 파운데이션을 글쎄요, 겨울이나 막 이럴 때, 여름에도 솔직히 잘 안 쓰고, 저는 막 커버를 엄청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쿠션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좀 더 편하기도 하고, 그리고 뭔가 이 바디로 하면은 나가서도 이 바디로 수정을 해야 안 뭉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이건 제가 밖에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차라리 똑같은 쿠션으로 처음과 그 중간을 좀 같이 하는 걸 좀 좋아해서.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바디는 요즘 잘 안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쪽은 물티슈랑,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좀 티슈? 밑에는 블러셔인데, 참 이거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. 이게 이번에 그 포니이펙트에서 새로 나온 립 팔레트거든요? 되게 신박해요. 막 이렇게 레드, 퍼플, 뭐 이렇게 핑크 이런 거랑 또 블랙, 화이트, 그리고 완전 진짜 퍼플, 블루, 옐로우 이렇게 좀 믹스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, 제가 사용해보니까 단점은 똑같은 컬러를 다시 만들긴 너무 어려워요. 이게 진짜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막 제가 만약에 이거랑 이거랑 섞었어요. 근데 바르다가 양이 모자라. 다시 섞어야지. 섞잖아요? 그럼 다른 컬러가 나와요. 그런 게 조금 아쉬운? 그러니까 완전 이걸 하려면 진짜 금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. 막 이렇게 딱 쟀을 때 막 3g. 네, 이렇게 할 수 있는? 그런 거를 가진 분들이 이거를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, 저는 글쎄요, 처음에는 되게 신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. 발색도 엄청 쨍한 편은 아니고 좀 촉촉한 타입이라 지속력도 그냥 보통인 것 같고, 근데 뭔가 가지고 싶은 아이인 것 같긴 해요. 뭔가 이렇게 수채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. 섞는 재미가 있는 블러셔. 이거 완전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베네피트에서 홀리데이 시즌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, 여기 안에 블러셔들이 굉장히 많아요. 막 단델리온부터, 그리고 로카튜어, 슈가밤, 그리고 코랄리스타, 그리고 훌라, 그리고 하이라이터, 뭐 마스카.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맨날 쓰는 거는 단델리온이랑 로카튜어, 그리고 훌라? 한 요 정도? 이거 너무 좋아, 진짜. 완전 저처럼 블러셔를 엄청 빡시게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 사면은 진짜 오래 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가격에 좀 더
아니다 좀은 아니다 좀 더 많이 붙어서 좀 더 많이 붙어서 이렇게 적은 용량인데 좀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 제품을 사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블러셔들. 사실 여기 놓은 거는 막 자주 써서 이건 아니고 그냥 최근에 사용해서 이거 진짜 최근에 구매한 건데 너무 케이스 귀엽죠? 근데 너무 귀여워서 못 들고 다녀. 진짜 이거 예전에 교보문고 가가지고 딱 수정 화장하려고 딱 열었는데 파우치에 이거 블러셔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딱 이게 나와서 아씨 바를까 말까 하다가 아 그래 피카츄니까 바르자 해서 이렇게 딱 열었는데 아마 포켓볼이 아마 이게 이거를 들고 차마 얼굴에 찍을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냥 블러셔를 안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머 이거 너무 센스 넘치는데 참 제게는 너무 어려운 블러셔예요. 바르기 너무 어려움. 근데 컬러는 예뻤어요. 막 뭉치지도 않고 괜찮았어요. 그리고 이거랑 같이 구매했던 게 이거거든요. 그거 너무 예쁜 것 같아. 이거 립톤 컬러 뭐야? 이거 오마이로즈? 너무 예쁜 것 같아. 뭔가 립에 발라도 예쁘고 블러셔로 해도 예쁘고 딱 그냥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?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이번에 헤라 새로 나온 블러셔 이것도 예뻐요. 완전 이건 좀 직장인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? 되게 화사하면서도 너무 핑크핑크하지 않은 컬러라 좀 자연스럽게 생겨주기 좋고 이거는 뭐 알다시피 단델리온 그렇게 뭐 크림 타입으로 나온 건데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. 그리고 한 번씩 난 진짜 오늘 화장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쓰는 나스 팔레트 이거는 아 손이 세 개였으면 좋겠다.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컬러다 펄감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덧바르면 너무 빔이 되는 그런 아이예요. 근데 컬러 자체는 너무 예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 두 번째 컬러? 저는 이거 괜찮던데 에뛰드 블러셔. 이렇게 팡팡 두들기는 타입으로 나온? 쿠션이 아니라서 이 퍼프도 막 눅눅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딱 깔끔하게 연출하기 좋은? 뭔가 성숙해 보이는 핑크랄까? 그쵸? 저는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데 요거 되게 예쁜 살구빛이에요. 이거는 진짜 학생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? 너무 예쁘죠?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그래도 촉촉한 타입이다 보니까 이걸로 사용하면은 좀 여기가 좀 이렇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이거는 이니스프리 새로 나온 건데 그닥 많이 쓰진 않아요. 그 다음 위층은 향수들이에요. 너무 많다. 제가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이 딱 지나갔을 때 아, 제 향수 뿌렸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그 사람한테 나는 향기가 좋다라는 인식만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진짜 향수를 조금 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됐는데 진짜 요만큼밖에 안 썼어요. 진짜 향수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막 한 달에도 막 이만큼씩 쓰던데 저는 워낙 향수를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다들 보면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. 특히 저거 프라다도 진짜 자주 뿌렸거든요. 근데 요 정도밖에 안 달았어. 이거는 제주도 갔을 때 구매했던 건데 되게 조금 썼어. 그나마 좀 많이 쓴 게 이거 메이비 이거 좀 많이 썼네요. 이거 좀 많이 쓰고 요즘에 제가 좀 쓰는 향수는 이거 너무 좋아. 이거는 그거 있잖아요. 약간 숭무한 향수 같은? 프라다 같은 향수는 딱 맡았을 때 향 좋다, 여성스럽다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뭔가 사람이 깨끗할 것 같고 뭔가 사람이 되게 퓨어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? 뭔가 막 안 씻었는데도 굉장히 씻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?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많이 썼는데 조금밖에 안 달았네? 근데 이것도 진짜 좋아요. 저는 요즘에는 막 여성스럽고 좀 딥하고 좀 무거운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가벼운 향수가 더 끌리더라고요. 아니면은 바디 같은 거를 좀 잘 쓰던가. 그리고 여기는 바디 미스트들. 요즘에 이거 에뛰드에서 선물 주셔가지고 로론 이거 들고 다니고 있는데 향이 진짜 이 네임에 맞게 딱딱 잘 나왔더라고요. 클린이면 진짜 뭔가 깨끗해. 아니면 뭐 스윗 이러면 진짜 뭔가 달콤해. 약간 이런 식으로. 특히 왜냐면 미니어처 향수들은 많지만 옛날에 이걸 들고 다니다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완전 가방에 진짜 다 쏟은 적이 있었어요.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얘 향수로 가방 빨았나?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가방 자체가 굉장히 프라다 향으로 뒤덮였는데 그때 이후로 좀 이렇게 미니어처를 잘 안 들고
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은근 이거 되게 잘 빠져요, 뚜껑. 그래서 이거보다는 요즘 로론을 좀 들고 다니고 있는데 로론은 향수보다 그렇게 막 강한 향은 나진 않아요.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어디 들어가기 전 뭐 그 사람이 카페에서 기다려. 근데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내 향을 보여주고 싶어. 근데 향수를 뿌리면 너무 티 나잖아요. 나 오늘 향수 뿌렸어. 막 어때? 약간 이런 거 같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원래부터 나한테 나는 향처럼 보이고 싶다 할 때는 이런 걸 좀 들고 다니면 좋은?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그냥 날마다 기분에 따라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오늘은 깨끗하고 싶어 막 이러면 클릭 오늘은 나는 좀 프레쉬 할래 그러면 프레쉬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는